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시장이 참 하수상한데요. 가는 종목만 가서 이게 뭐 니프티 피프티도 아니고 니프티 파이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을 조심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지금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봐야 될게 뭐냐? 정말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계속 갈 종목들이 있냐? 있습니다. HBM 관련주들, 일종의 AI를 위한 어떤 그 밑바닥, 산업망을 형성하는 게 HB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AI 쪽은 여전히 핫하거든요. 생산성 향상, 테슬라도 지금 AI에 목을 메고 있고, 애플도 AI에 목을 메고 있으니까, 이 AI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 라인은 여전히 핫할 텐데요. 한국에 한미반도체가 있다면, 일본에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디스코인데요. HBM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필수 기술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다이싱입니다. 다이싱 하면 실리콘을 이렇게 칩으로 자르는 걸 말하는 건데, 칩 다이, 내지는 칩,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모눈종이 같은 걸로 작은 걸로 자르는 걸 다이싱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기술이냐. 예전에는요, 이 다이싱이 두꺼운 형태의 그 웨이퍼를 자를 때 칼날로 잘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HBM이 되면서 HBM은 여러 단을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얇게 웨이퍼를 갈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라인딩 하고요. 다이싱이 결합돼서 DBG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다이싱 비포 그라인딩이라고 해서요. 원래 이제 그라인딩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붙어있는 웨이퍼 단계에서 갈아내는 건데 이 그라인딩을 하기 전에 절반정도 홈을 파놓는 겁니다. 그게 DBG 기술이거든요. 그요 DBG 기술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디스코입니다. 근데 이 DBG에서 이 다이싱에서 하나만 더 붙이면 이게 S를 붙이면요. 스텔스 다이싱, 비포 그라인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홈을 파는 거를 기존의 이제 블레이드, 날 가지고 파내면 단순한 DBG이고요. 레이저를 가지고 스텔스 다이싱을 하면 SDBG가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DBG의 다섯 단계를 설명드린 다음에 스텔스 다이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완벽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빠르기 때문에 제가 개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요게 이제 웨이퍼예요. 그게 웨이퍼에 이렇게 금이가 있죠. 요게 이제 다이싱입니다. 여기서 레이저를 사용한 게 아니고 일종의 블레이드를 가지고 블레이드라 하더라도 디스코의 블레이드는 굉장히 고품질 블레이드입니다. 이렇게 자른 거예요, 가로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단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홈이 파져 있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칼날로 금을 낸 겁니다. 요게 1단계이고요. 2단계로 가면 어떻게 하냐? 테이프를 바릅니다.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위에 이렇게 이건 테이프 라미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쯤 자르면 위에 여기 파란색으로 테이프를 덧대서 붙였죠. 바로 3단계로 가면요. 요거를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요 붙임면을 뒤집어서 요 밑에 테이프가 가 있고요. 원래는 노란 게 요까지 있었겠죠. 요 면을 뒤집어서 온 거니까. 요 면이 이 그라인딩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이 그라인딩. 삿갓이 아니고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렇고 그라인더입니다. 이거 스트립 그라인더라고 하기도 하고요. 백 그라인더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갈아내요. 이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웨이프 원판이 갈리잖아요. 갈리고 갈려가지고 여기 없어진 겁니다. 민자 요 판이 갈아서 없어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게 요것만 남았잖아요. 분리된 부분. 이게 3단계입니다. 이까지 갈아내는 거거든요. 그라인더로. 요게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요. 요 그대로 일로 와서 요게 테이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분홍색으로 된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러니까 테이프를 떼내기 전에 일종의 틀 같은 걸또 붙입니다. 위에. 이제 여기서는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로 떼내기만 하면 개별 칩이 되거든요. 프레임을 붙입니다. 요 분홍색으로 된게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또 뒤집으면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분홍색이 되어 있는 게 프레임이고요. 이렇게 말아서 떼어내는 게 지금 테이프입니다. 이게 테이프를 떼내면 요게 지금 이렇게 절반 겹쳐진 부분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럼 요거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떼내면
이제 바로 다이싱이 끝난 개별 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단계를 해서 먼저 절반만 다이싱을 하고 바로 위에 테이프를 붙여서 뒤집어서 이 그라인더 가지고 요 민자형 아직까지 이 홈이 파져 있지 않는 요 면을 다 갈아내는 겁니다. 이 개별 칩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떼내기 전에 프레임에 붙여서 테이프를 떼내서 곱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테이프 특성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미세 기술인데, 여기서 이제 이까지가 DBG고요. S가 붙으면 스텔스거든요. 스텔스 다이싱은 뭐냐? 요 자를 때, 홈을 낼 때요. 절반의 홈을 낼 때, 칼라를 이용하지 않고 레이저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포커싱 렌즈이고요. 이게. 빗금 쳐진 게 레이저 원에서 강원에서 이렇게 렌즈로 투사가 된 거거든요. 투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여요, 렌즈가. 그래서 이게 원리는 뭐냐면 포커싱 렌즈를 이용해서 초점을요. 지금 자르고자 하는 요거는 지금 웨이퍼거든요. 웨이퍼 표면이 아니고 이 초점의 심도가 초점이 딱그 웨이퍼 안에 맺히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열이 가장 강하게 맺히는 거는 이 초점이잖아요. 초점이 웨이퍼 안에 위치하도록 조정을 함으로써 웨이퍼 안에 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서 레이저가 그거를 절단하는 이제 얘네들 표현은 계질이라고 쓰더라고요. 잘안 쓰는 질을 고친다 이런 건데 어쨌든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보이지 않는 길을 통해서 절단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웨이퍼 안쪽으로 절단면을 만드는 거예요. 하프 다이싱을 했으니까 그라인딩을 하겠죠. 여기 단계에서 여기에 레이저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SDBG가 간단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레이저는 알겠다 이거예요. 스텔스 다이싱 알겠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테이프를 떼가지고 떼내기만 하면 되는데 스텔스 다이싱을 할 때는요. 여기 지금 워낙 선폭이 레이저를 사용하니까 가늘지 않습니까? 가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딱 붙어 있다 이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밑에 테이프가 있다고 했잖아요. 밑에 테이프. 요거를 쫙 당겨줍니다.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이 분홍색의 개별 칩이요. 이렇게 벌어져요. 간격이. 보이시죠? 이렇게 벌어지면 이거를 이제 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프의 어떤 신축성. 이거를 활용해서 테이프를 딱 벌리는데 그 테이프 익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물질적인 뭐 특허라든가 노하우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스텔스 다이싱이 왜 좋냐? 이게 보면은 다이싱 할때 보면은 막 물을 뿜고요. 톱나 가지고 이제 고속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석공예장 같은 데 가보시면 그 돌가루가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면서 톱나를 가지고 이게 절단을 하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레이저는요,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런 공정이 필요가 없어요. 드라이 공정이고 먼지도 날리지 않고 굉장히 조용히 원하는 부분만 절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 간격을 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칩의 수율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비용도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이게 여러모로 봐서 실리콘 다이싱의 획기적인 기원을 마련했다. 이게 스텔스 다이싱입니다. 지금 국내 업체에서는 이 테크닉스가 도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하마마스라고 일본 회사가요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디스코 회사도 하마마츠로부터 이 기술을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런 제품을 다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스코에서 생산한 제품을 보면 마치 예전에 인텔 인사이드 이런 것처럼 하마마츠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테크닉스가 일본 기업들 간에 촘촘하게 이게 얽혀져 있는 어떤 뭐 기술망, 어떤 독점 기술의 어떤 그런 거를 뚫고 그거를 이제 피해서 신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가 이 테크닉스가 시장 진입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결정할 수 있겠어요. 별 기술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얇게 만들고 잘라내는 핵심 기술을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디스코에 대해서는 뭐 차트를 보시면 끊임없이 우상향으로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한국에서는 한미반도체, 일본에서는 디스코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데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종목만 가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술적인 이해도 해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